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헬란 이쌤입니다. 아살람알콤 아나잭. 자, 오늘의 컨텐츠는 어떤 거죠? 오늘은 저희가 아랍 연예인들을 보고 사진만 가지고 그 연예인이 어디 나라 사람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또 직업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와, 사진만 보고 직업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데. 거의 불가능한데 시도해봐야죠. 저는 근데 잘 맞출 수 있어요. 아, 정말 잘해주세요. 워낙 많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딱 보면 이 사람이 가족이 몇 명인지까지 알 수가 있어요. 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뭐죠? 자, 그러면 바로 뭐 시작해볼까요? 네. 재밌을 것 같아. 네. 네. 첫 번째 사진.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요? 예쁜데? 너무 예뻐. 느낌이 가수야. 나는 느낌이 가수야. 가수? 저는 모델? 모델. 저는 액터 아니면 댄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나이를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저는 20살 봅니다. 저는 22살 생각했어요. 저는 24살 생각했는데. 그럼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라씨. 저는 쿠웨이트. 느낌 있어. 저는 요거 눈썹, 요 눈썹 있죠? 눈썹 그 특징이 있어요. 저는 딱 보면은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제가 봤을 땐 사우디 아라비아. 중동 여자들은 좀 사진을 보면 약간 매혹적인 눈빛을 가진 것 같아요. 금 반지를 두 개 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사람한테 쓰죠. 왜요? 몰라. 눈썹, 여기 속눈썹이랑 이거 보면 여기 입 옆에 점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가수네요. 노래 잘해. 노래 여기로 하는 거야 원래. 중동은 어떤가요? 이런데 점 있으면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똑같대요. 네. 원래 영어로 뷰티 마크라고. 뷰티 마크. 사우디. 사우디? 난 쿠웨이트라고 했는데. 모델? 인스타 모델. 인스타 모델? 맞았다. 그리고 나이는 쉬었더라. 18살. 그러니까 되게 어리다니까. 네. 와, 나 25살, 4살인가 5살이라고 한 것 같은데. 25살? 이 영상 보면 많이 싫어할 것 같아.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아, 근데 이 사람도 예쁘네. 와. 아, 전체적으로 되게 예쁘네. 예쁘다, 눈 색깔이. 진짜 눈동자가 골드인데 눈이, 또 아랍 여자들은 눈이 진짜 매혹적으로 생겼어요. 매력적으로. 아랍 사람들은 눈썹이 진짜 예뻐. 네. 그럼 직업을 한번 맞춰볼까요? 저는 일단 이 사람은 가수예요. 가수. 딱 봐도 가수입니다. 이유가... 왜냐면 이 목! 목을 보면은 노래를 잘하는 목이에요. 진짜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없죠. 없죠.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 금시초문. 네, 제가 그냥 가수 같습니다. 가수. 저는 약간 패션 종사자 같아요. 화사하고 옷도 평범한 중동 여성분들이 입는 걸 아직 못 봤어요. 약간 패션에 관련된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분도 역시 가수입니다. 왜죠? 이 옷은 무대 의상이에요. 무대 의상 아니면 앨범 자켓 사진 할 때 입는 옷 같고 딱 보면 입이 크잖아요. 구강이 크면 노래를 잘해. 울림이 좋거든. 오늘 이분들 사실인가요? 그럼요. 이건 사실입니다.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가요? 진짜입니다. 정말요? 아, 혹시 노래 잘하시나요? 저는 입이 크지 않아서. 그럴 줄 알았어. 티 났거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나이가 23. 전 23으로 봅니다. 저는 26살? 26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21살? 21살? 그러면은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바이. 두바이. 두바이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딱 봤을 때 의자가 티가 엄청나고 모로코 왕족의 아미라 아미라. 네, 저도 되게 화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딱 봤을 때. 그래서 사우디? 사우디 쪽이 좀 화려하다고 알고 있어서 사우디 여자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다. 진짜 궁금했어. 여자. 그래요. 카소입니다. 그래, 맞췄어. 목이 딱 노래 부르는 목이에요. 아, 가수요? 딱 의상이 딱 그거였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아랍 에미레. 아랍 에미레이트. 누가 아랍 에미레이트? 제가 두바이라 그랬죠? 의자가 딱 보면 볼 줄 알았어. 나이는 몇 살이죠? 21살입니다. 와우. 와. 아니, 말이 안 돼. 너무 젊어 보여.
31살이면 한국 나이로 하면 33살인 거거든요. 그래요? 와. 동안이다. 되게 관리를 잘 하셨나 봐요, 이거는. 근데 이런 말 있었잖아. 원래 아시안들이 그 나이를 적게 먹는 거 같다고. 동안이 많잖아요. 맞아. 근데 아랍 사람들이 더 심한 거 같아. 그치? 어, 진짜 몰랐어. 딱 내 생각에는 아랍 사람들은 18살 외모에서 멈춰. 지금 다음? 네,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오, 이 사람은 약간 영국 사람 같은데? 아랍 사람 맞아요? 우와, 러시아 사람 같기도 하고. 아, 입술이 엄청 두툼하다. 두껍다. 진짜 예쁘네요. 어린이나라 사람. 야, 이건 진짜 어려운데? 와, 짐작이 안 가는데. 이거는 저는 쿠웨이트. 뭔가 왜요? 얼굴에서 쿠웨이트 느낌이 있어. 아, 그래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아, 너무 유럽 사람 같아서. 저는 모로코로 가겠습니다. 저는 약간 팔레스타인? 약간 좀 그 팔레스타인 친구 닮은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요즘 확실한 게 아랍 사람들은 이 눈이 되게 예뻐. 맞아. 한국 연예인 중에 닮은 연예인 있지 않나요? 짬짬짬? 왜? 아, 누구지? 누구 닮았는데 되게. 저희는 한국 연예인 BTS랑 엑소랑 뭐 블랙핑크 이런 아이돌밖에 모릅니다. 제니 닮지 않았어요? 제니? 저는 반대로 앤 헨스웨이 좀 닮은 거 같아요. 어, 앤 헨스웨이? 맞아요, 진짜. 그래서 나이는 제 생각에 한 19살. 19살? 그쵸, 19살 정도 봅니다. 민아 씨는? 저는 23살? 대학생 느낌이 좀 나요. 저는 딱 봤을 때 21살. 21살 같아요. 직업은요? 저는 액터 봅니다. 영화에서 본 것 같아, 이 사람. 저도 배우 같아요. 배우 성인 것 같아요, 얼굴이. 택시는요? 아, 끝나셨죠? 네. 제가 봤을 때 가수입니다. 왜요? 제가 지금 세 번 연속 가수 말하고 있는데 뭐 계속 말하다 보면은 맞는 게 좀 있겠죠. 그래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와. 쿠웨이트 사람 처음 보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오, 살면서. 아, 정말요? 쿠웨이트 사진으로도. 쿠웨이트라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았어요. 우와. 역시 느낌이 딱 있었어. 그리고 직업은 모델. 나이는 21살입니다. 맞다. 잠깐만. 너무 맞았다. 두 개 맞았어. 연락 한번 주셔야 되는데. 야, 쿠웨이트 가야겠네. 제가 사람을 잘 봅니다. 아니 근데 리플 중에 그 쿠웨이트 계신 분이 쿠웨이트 한번 와달라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나는 어디로 말해? 왔어요. 야. 약간 안젤리나 졸리 좀 닮았는데? 그것도 이거 난 약간 맞아요. 느낌. 그쵸. 난 약간 오드리 헵번 생각했어. 뷰티마크가 있네요. 네,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좀 중도 아랍 사람들은 점이 많이 없어. 얼굴에. 그래서 맞아요. 그게 있으면은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 매력적이야. 우선 저는 딱 봤을 때 이분은 이집션입니다. 아, 그래요? 딱 보면 이집션이고 왜냐면 이 아이라인이 딴 데보다 살짝 두꺼워. 아, 이집트 화장. 이집트 뷰티 느낌이 확실. 아, 저는 지금 이집트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집트 같아요. 아, 이집트 느낌이 있어요, 진짜. 나는 뭔가 왔어. 난 딱 왔는데 이 사람은 이라크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내가 얼마 전에 이라크 뮤직비디오를 하나 봤어요. 근데 딱 메이크업이랬어. 아니 근데 또 이라크 말씀하시니까 이라크. 이라크 사람 맞지. 근데 그 이라크 뮤직비디오가 되게 트렌드했거든. 딱 이라크 싱어. 와. 이라크 싱어입니다. 쟤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집트 배우예요. 어? 저도 배우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집트 배우로 가겠습니다. 딱 얼굴이 주말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 얼굴. 저는 약간 뷰티쇼에 나올 것 같아. 이집트도 뷰티쇼 같은 거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TV로 가끔 봤어. 뷰티쇼 나와서 사람들 체인지 해주는 그런 MC를 맡으신 여자 같습니다. 나이를 한번 맞춰볼까요? 나이. 저는 이분은 29살. 오, 많이 보시네. 약간 성숙해요. 그 옷 보니까 벨벳이잖아요. 벨벳에 귀걸이도 약간
어린 친구들은 잘 안 할 법한 귀걸이? 그래서 조금 나이가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은 27살이고 한 24살이나 5살쯤에 결혼을 했어요. 어? 왜죠? 유부녀 갑자기 유부녀 만드시나요? 느낌이 그런데 이 친구가 싱글이라면 또 싱글인지 유부녀인지 엄청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요. 사람 잘 보여요. 우선은 그래 보이는데 아니라면 언제 한번 얄라네쿨 하시죠. 이라크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 텐데 제 생각에는 네. 어려요. 어리고 한 22살. 왜냐면 지금 여기 제가 주물에서 요 머리 요 부분을 봤는데 네비가 없나요? 흰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어리다는 뜻이죠. 그 사람 레바논. 레바논! 레바논 음식이 또 맛있어! 레바논 레스토랑 우리가 자주 가죠. 자주 가죠. 레바논 진짜 깜짝 놀릴 것 같아요. 배우예요. 미스 레바논이었어요. 미스 레바논. 근데 레바논 여자가 되게 예쁘다고 들었어요, 저는. 나이는 36. 오, 엄청 많네. 제일 근접하네요. 애기들 두 개 있어요. 맞췄어요. 역시 유부녀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동안이다, 그러면. 네. 자, 마지막 여자분 사진 품에. 야, 요거는 거의 아메리칸 액터인데? 이분 저는 이분이 이집트 분인 것 같아요. 이집트 약간 패션 모델? 약간 날씬해 보여 느낌. 예멘. 예멘 정도 느낌이 있는데. 제가 예멘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제 구독자예요. 파티마. 와. 파티마? 파티마? 나 파티마 10명 알아. 10명. 난 6명 알아. 예멘 파티마 구독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약간 시리아? 왜냐면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시리아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받아요. 네. 보면은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직업? 저는 딱 20대 중반, 25살, 6살의 패션 모델 같아요. 제가 봤을 땐 21. 21에 싱어입니다. 가수예요. 못 보고 또 판단하셨나요? 이분도 우선 입이 좀 크거든요. 네. 그리고 우선 광대가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으니까 노래하기 좋은 얼굴. 광대가 튀어나오면 노래하기 좋은데요? 그럼요. 왜요? 울림이 좋으니까요. 광대가 크면은 입 안에 공간이 크다는 뜻이에요. 선수네 선수.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제 생각에는 좀 약간 어려 보여요. 그래서 19살이고 그리고 약간 좀 아나운서 아나운서일 것 같아. 리포터 아나운서 이런 느낌. 마지막 사진은 모로코. 모로코 배우고 근데 지금 헐리우드랑 넷플릭스. 그래서 그래. 아까 미국 느낌이 나. 그래서 미국 느낌이 네, 메이크업이 맞아요. 미국 메이크업이에요. 네, 맞아요. 미국 갔다 왔잖아. 미국 느낌이야. 네. 헐리우드 갔다 왔거든. 헐리우드에 저희 살았어. 살았어. 나이는 30살입니다. 아, 또 동안이네 이분도. 나이를 계속 틀리네. 그러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섯 명의 유명한 셀럽들을 봤잖아요. 네, 맞아요. 확실하게 근데 다 다르게 생겼어. 네. 그 나라의 그 특징이 다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어. 그 요 다섯 나라 중에서는 어떤 분이 좀 제일 본인의 그냥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세 번째 분. 쿠웨이트 여자.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어. 잭시는 두 번째 분. 두바이. 네.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의 싱어. 이분. 전 나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사우디? 사우디안. 제가 사우디 좋아하거든요. 애기의 꿈은 사우디 여자랑 결혼을. 기억하시죠? 네, 우선 이렇게 오늘 다섯 분의 아랍 연예인들 봤는데 어떠세요? 아랍 연예인들 딱 보니까 완전히 딱 한국이랑 정말 이제 다르고 저는 이제 아랍을 좋아하는 게 확실하다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가 다 다르잖아요. 아랍 문화이긴 해도 근데 이분은 어떤 나라 사람이고 이분은 어떤 나라 사람인지 아직까지 저희 눈에는 잘 구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다 아랍 모든 나라 다 사랑하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부르지 마세요.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코로나. 네, 오늘 저희가 아랍 여자들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 좋아요 2,222개가 달리면은 똑같이
아랍 남자편 영상도 올릴 테니까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마셀렌.